구미 씨는 지난 22일 서울 광장에서 구미 로컬 푸드 페스타를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구미의 9가지 맛, 서울의 구미가 당긴다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재경 구미시 향후회원 등 많은 시민들이 참석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방과의 동행, 상생 프로젝트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미시와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데요. 지방에 농수 축산물이 많잖아요. 구미시의 경우에는 쌀도 있고 또 한우도 있습니다. 이런 특산물을 서울에서 큰 행사를 할 때 직거래 장태를 만들어서 서울 시민들과 함께 윈윈하는 거죠. 시민들은 싸게 쓰셔도 좋고 또 지방에서는 아무래도 중간 유통 마진이 빠지니까 더 많이 팔 수 있겠죠. 또 넥스트 로컬이라고 해서 지방 특산물을 활용해서 서울의 청년들이 창업하는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업무 협약을 통해서 함께 상생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적인 명품 도시 서울시의 또 발전되는 노하우를 배우고 구미시의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울 시민들께 홍보를 함으로써 구미의 브랜드도 올리는 또 또한 서울의 구미와 또 지방의 동반 성장하는 이런 것을 배우기 위해서 서울에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구미시에서는 우리 구미의 한우라든지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를 더욱더 높여가지고 우리 서울이라든지 또 G푸드라고 해서 가공식품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K푸드에 구미가 1위를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에서는 구미 한우 브랜드 론칭, 구미시 서울시 우호 교류 협약 체결, 농산물 홍보 및 판매, 축하 공연 등이 진행되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구미 한우와 농특산물 판매가 주목을 받으며 판매액 약 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중 구미 한우는 하루 만에 5천만 원, 구미 쌀은 6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 행사는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구미 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구미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장호 구미시장이 체결한 우호 교류 강화 업무 협약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두 도시는 우수 농축산물 직거래 확대, 청년 지원 정책 협력, 정원 문화 및 도시 디자인 교류, 지역 관광 및 체육시설 교류 등 다방면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구미의 고품질 한우 브랜드 일선 정품 구미 한우가 서울에서 처음 선보여 큰 관심을 모았으며 시중가보다 최대 40% 저렴하게 판매되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구미는 그냥 뭐 산업도시, 제조업이 그동안 많았던 도시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구미시에는 5개 면이, 8개 읍면이 있는 도농복합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구미시는 첨단 산업으로 더욱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한편으로 이제 농업도 첨단이다. 디지털이고 스마트하고 대규모화해서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서 이제 아시아 시장에 세계 시장에 가공을 통하든 생산물을 통하든 수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경쟁력을 높여서 우리 농촌이 잘 살 수 있다. 그것을 구미가 먼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서울에서 좀 부족하지만 이런 페스타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구미시는 이를 시작으로 전국적인 마케팅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구미 마켓에서는 쌀, 고구마, 버섯 등 구미의 대표 농산물이 판매되었으며 G푸드 소속 12개 식품업체도 참여해 구미 식품의 매력을 알렸습니다. 국제아이저널 임가영입니다.